어제 안철수 후보께서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압도적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수용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신 안 후보님께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님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회방을 놓고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관을 부릴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도 정권교체, 둘째도 정권교체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님 배우자이신 김미경 교수님의 하루 속히 쾌차해서 일상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이제 진검승부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23일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합시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